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피코크 콜라보레이션 제품인데요. 그 중에서 슈퍼주니어 슈퍼 저 스위트 앤 피너츠 땅콩 뭐 그런 제품 되어 있는데 어떤 맛일까요? 이거 요즘 잘 안 팔리는지 하여튼 저기 대형마트에서 요즘 반값에 할인하고 있어서 1,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. 120g에 줄넘기 1시간짜리 되겠습니다. 옥수수 40%에 팝콘인데 옥수수가 40%밖에 안 들어갔답니다. 땅콩은 뭐야 0.43이야? 1%도 아니고 자 상당히 작게 들어가 있고요. 뭐 재료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제조는 JN이 아산공장에서 했고요. 당류는 4624 하루 성인 하루 권장량 설탕이 들어서 좀 달짝한 제품 아마 스위트라는 이름처럼 좀 달짝한 것 같고요. 446 나트륨은 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. 지방도 좀 있죠. 지방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자 어떤 제품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주니어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예, 좀 무리를 일으키는 멤버들도 있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팝콘인데요. 느낌이 그 카라멜 콘 팝콘 그런 같은 느낌인데 이번 제품 시리즈에 보게 되면 약간 조금 그 좀 투박하게 튀긴 팝콘 같은 느낌 뻥튀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향은 이걸로 맞춘다 이제. 향은 뭐 그냥 약간 구수한 정도만 나고요. 뭐 달콤하거나 그런 향은 안 나네요. 그냥 공장이 된다. 극장에서 판매하는 그 뭐 카라멜 팝콘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단맛은 좀 살짝 덜한 것 같고요. 그냥 부드러운 느낌? 땅콩은 뭐가 살짝 씹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옥수수 씹히는 것 때문에 땅콩이 뭐 어디 들어가 있나 싶기도 한데 땅콩이 뭐 1%도 아니고 0.43% 정도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적은 양이고요. 아까 약간 구수한 느낌이 난다고 그랬는데 아마 땅콩 때문에 그런가? 싶기도 합니다. 요거 뭐 종류별로 했다 먹어봤는데 뭐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당류가 좀 많다. 당류가 좀 많아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심심풀이 땅콩 쪽 카라멜 콩과 땅콩처럼 땅콩이 좀 따로 들어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가격이 비싸지겠죠. 뭐 콜라보에서 그렇게 나온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드셔보시든지 마셔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달아서 그런지 좀 먹다 보니까 살짝 질리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